섹션 2입니다. 자, Marcus' father always travels. 마크 아버지가는 항상 어떻게 travel 여행했습니다. With his son Marco. 누구와? Marco와요. 그렇죠? When he was 21st, 그렇죠? 21살 때 Marco went to his father to China. 아빠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They saw many amazing things.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많은 놀라운 것들을 봤다는 거죠. Marco left China. 중국을 떠났어요. 언제요? In 1902, 그죠? 1292년에 중국을 떠났고요. And returned to Venice. 베니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He told Europeans, 유럽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About China. 중국에 대해서요. Marco Polo died. 죽었어요. 언제요? In 1324, 그죠? 1324년에 죽었습니다. 많이 살았네. He was a very important man.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In history, 역사상이요. 알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행에서 무슨 길을 만들었지? 무슨 길? 중국을 유럽에서 여기서 비단길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비단길. 뭐 길에다가 비단을 놓은 사람이 알겠어요? 자, 뭔지 모르겠어. 잘 보자. 아, Marco Polo's father's always travel. 여기까지요. 항상 따라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까지인 거예요. 주어는 해석을 뭘 붙인다? 는 이가. 자, Marco Polo의 아빠가 자 return travel 뭐했습니까? 여행했습니다. 그럼 always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이게 시험입니다. 없어도 돼. 없어도 되니까 뭐다? 부사다. 근데 따라해. Always. Always. 자, usually. Often. Open 이런 것은 횟수를 나타낸다. 뭘 나타내? 횟수. 자, 1학년 중에서 한 사람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를 무슨 부사? 그렇죠.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란 것은 그래 하지 말자. 더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빈도 부사라는 것은 비동사나 어디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다 쓰고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쓰는 게 원칙이야. 따라해. 비조디 일동합.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어디다 쓴다? 뒤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앞에. 알겠지? 자, 이것은 비동사야? 아니죠. 조동사야? 대답 안 하지. 뭐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 쓴다? 앞에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일반 동사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이게 뒤에다 travel always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가 시험 포인트. 자, 외동식이야. 일형식이죠. 자, with 누구랑 여행했다? 아들인 마르코하고 여행했습니다. 외동식이요? 일형식.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부사. 자, 또 봐. When he was 21st, 21살이었을 때, 그러죠? 봐봐라. 앞에가 뭡니까? 컴마가 있죠? 문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컴마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라고 했어? 부사라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부사는 뭐라고 했어요? 따라할 때? 네. 이유. 조건. 때나 이유나 조건을 나타내는 걸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했을 때. 몇 살일 때? 21살이었을 때. 그죠? 21살이었을 때. 이것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 보어. 이게 보어라는 거야. 21살이었을 때 Marco went. 여기까지 동사까지. 누구랑? With his father. 어디로? 중국으로. 알겠죠? 자, 이게 다시 주어고요. 이게 동사.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전치사만 있어. 전치사만. 매정식? 일형식. 알겠죠? 자, they saw many amazing things. 자, 여기까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things, 뭔가를, 물건들을 보았다는 거죠?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다? 타동사.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붙일까요? 을. 됐니? 을. 근데 봐봐. Amazing things야. 놀라운 것들이죠. 자, 따라해. Amaze. Amaze. Amaze.
Amaze는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뭐다? 동사다. 뭐라고요? 동사. 오케이. 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 아니면 뭐다?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다. 동명사는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 뭐라고요? 명사. 근데 현재 분사는 뭐처럼 쓰는 거야? 형용사나 동사처럼 쓰이죠? 근데 명사 꾸몄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다? 현재 분사다. 알겠지?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가면 배워. 다음 중 ing의 본문의 ing의 용법과 같은 애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현재 분사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동명사하고 구별하면 시험이야. 시험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문장만 딱 보면 돼요. 그럼 봐. Many things야. 많은 것들. 이것도 형용사겠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의 매동식? 삼형식.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이게 다. 자, Michael left China. 이거 보세요. 자, 마이클은 떠났습니다. 근데 뒤에가 동사 다음에 명사 나왔지?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뭐야? 목적을 쓰는 거. 알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다음에 토익 시험이야. 토익 토플 시험이야. 자, 출발하다라는 동사 뭐야? Start. 시작하다. Start는 뒤에가 자동사가 나옵니다. 어디를 떠나다. Depart from. Start from. From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leav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뭐라고요? 타동, 떠나다. 알겠어요? leave는 무슨 동사? 타동사. 자, 여기다가 중국을 떠났습니다. leave to 아니면 from을 쓴다. 이제 그냥 듣고 있으세요. 이건 나중에 틀리는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공무원 시험 문장에서는 단골 메뉴야. 이게. 알겠지? 내가 문법 시간에 이제 시험 나온 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다.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만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4월달 정도 되면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눈이.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찍고 가야 돼. 아, 이게 뭔 시험이구나. 선생님이 말할 때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럼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참고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서. 다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질 것 같지만. 책을 보면 오른쪽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다 알아. 알겠니? 내가 거기까지 만듭니다. 과정은 쉽지 않겠죠? 내가 그랬지. 분명히 따라온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죠. 1292년에. 자, 그리고 return 되돌아왔습니다. 그죠? return 되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니스로요. 그러니까 뒤에 목조가 나왔어, 안 나왔어? 크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전지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자, 일형식. 자, he told Europeans. 자,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게 시험이거든요. 텔이냐, 세이냐, 톨이냐. 알겠어요? 이게 토익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놔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뒤에가 명사가 나왔죠? 그래, 안 그래? 명사 나왔죠? 그러니까 뭐야? 타동사. 유럽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매정식? 삼형식. 자, 그 다음에 마이크 폴로 died. 자, 주어 동사까지 끊어봅시다. 마이크 폴로가 죽었습니다. 그죠? 언제? 1324년에 죽었습니다. 매정식? 일형식. 항상 전치사만 묶어, 전치사. 알겠죠? He was. 여기까지 동사. 그는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 보어. 보어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어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다? 명사가 나왔다. 어디 있어? 여기 맨이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는 남자다 이거예요. 남자. 그죠? 근데 남자는 남자인데 명사 꾸며주려고 뭐야? 형용사. 따라해. 중요한. 중요한. 여기다 부사 쓰면 돼? 안 돼? 틀리는 거지. 그죠? 중요한 남자다. 매우는 뭘 꾸며줬어? 중요한. 이게 부사죠. 따라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어디서? 역사상. 주어, 동사, 목적어의 매등식? 삼형식. 봐라. 다. 일형식부터 항상 매등식 안으로 끝난다? 오형식 안으로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쉬운 걸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자, 쓰세요.